그렇습니다. 네. 오, 네, 깜짝 놀랐어요. 김준지 선수에게는 상금 500만 원이 수여됩니다. 김준지 선수 스포츠 레코드 굉장히 어, 그리고 또 상금 500만 원이 수여가 되네요. 시상은 세레니티의 김주영 회장이 직접 전달하겠고요. 이번 대회 우승자 올 시즌 첫 승이자 통산 3승을 차지하게 되는 김수지 선수고요. 어, 저는 항상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우승 자켓이 이렇게 항상 우승자들이 입으면은 딱 맞아요. 하늘이 정해준다니까요. 예. 많이 작거나 많이 큰 경우를 많이 못 본 것 같습니다. 오늘 대회 내내 또 개건 해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었던 대회 호스트인 박세리 감독이 직접 우승 트로피를 전달합니다. 빨리 나야죠. 자, 그리고 김수지 선수가 우승 상금 1억 4천 4백만 원을 네, 이어서는 우승자와 기분 너무 좋고요. 사실 제가 올해 우승 경쟁을 몇 번 했었는데 몇 주 전에도 우승을 놓쳐가지고 굉장히 기분도 좀 그렇고 좀 긴장을 많이 하면서 플레이했는데 오늘 잘 마무리해서 우승할 수 있어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이번 주부터 샷감이 좀 좋아져가지고 좋아진 샷감을 믿으면서 플레이를 했고요. 또 타스 차이가 나고 제가 2등으로 갔을 때도 그냥 좀 기다리는 마음으로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도 왔었고 잘 플레이를 한 것 같아요. 조급함이 조금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찬스가 별로 안 와서 찬스가 기다리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플레이했는데 이제 마지막 홀에 2타 차이가 나서 좀 마음 편하게 플레이했던 것 같아요. 저는 딱히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요. 사실 시즌 초반부터 우승하고 싶고 또 굉장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그 마음이 좀 기다려지면서 9월 달에 마침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항상 또 같이 시합 때 나와주시는 이시우 프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 이제 화이트진로에서 또 그렇고 동부건설 대회에서도 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수지 선수 다시 한번 우승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